어떻게 된 겁니까? 갑자기 창고 문이 잠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혔어요. 핸드폰도 어디로 없어지고. 전화도 안 받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. 참, 내가 부탁한 제품은 찾았어요? 네?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. 죄송해요. 제품이 남아있는 매장이 있길래 받아서 해결했어요. 어쨌든 수고가 많았네요. 백시준, 설마 일부러 날 엿먹인 거야? 병 주고 약 주고? 진아야,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. 너 서필도 그놈한테 내가 미인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냐? 그 그림 갖다 주면서. 왜요? 이제야 슬슬 진실이 드러나니까 찔리시나 봐요? 앞으로 그 인간 가까이 하지 마라. 무서운 놈이야. 무서운 건 아빠겠죠. 난 겁날 거 없는데요. 난 내일의 도움만 된다면 서필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인간이랑도 손잡을 수 있어요. 당장 그만둬!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? 열심히 살겠다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하지 마세요.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! 난 서필도 부사장보다 무능력한 아빠가 더 끔찍하고 싫어요. 서필두가 아빠를 만났단 말이야? 대체 왜?